김용수 씨가 평소에 연주하는 스타일 제가 핑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본인이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께 본인의 기타 제가 이렇게 연주하는 이런 거는요. 네, 기타 주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연주하는 기타는 핑거 스타일이라는 주법인데요. 네.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이렇게 여러 악기를 표현하는 그런 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 어떻게 보면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핑거 스타일이란 거는 주법 이름이고 제가 이제 방금 연주 보여드렸듯이 약간 드럼 기타를 좀 들고 약간 특히 뭐 사람들... 네, 보통 클래식 기타는 이렇게 치는데 그쵸, 이게 이제 사실 포크 기타 있잖아요. 네. 그냥 반주 기타랑 클래식 기타를 이렇게 좀 섞은 그런 건데 클래식 기타에서는 이런 이제 막 바디 탭핑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현이 다르고 이건 이제 어쿠스틱 줄인데 뭐 보통은 이제 하면 그냥 코드를 이런 리듬에 맞춰서 치죠. 반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약간 핑거 스타일은 이제 보컬이 없이 그냥 기타가 연주를 하는 거라서 보컬 라인까지 기타가 해야 돼서 뭐 방금 연주한 버터를 들려드리면 보컬이 이거가 보컬 라인이고 그게 멜로디죠.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기타 담당 이게 베이스 제가 습관적으로 드럼을 같이 잡는데 베이스만 하면 딴딴딴딴딴딴딴 이게 베이스 기타 그리고 이제 리듬까지 네 리듬 네 이거까지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듬, 베이스, 멜로디까지를 통째로 한꺼번에 연주하는 주법을 말하는 겁니다. 3종 세트로 그냥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이 쫙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역시 제가 진행자로 조금 모자랍니다. 네.